안녕하세요. 선들바람입니다. 오늘도 깊은 산중의 골짜기에 들어섰습니다. 물도 맑고 참 시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024년도 첫 느타리를 봅니다. 그것도 느타리 중에서 향이 좋다는 칡느타리입니다. 이제 느타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 봅니다. 느타리가 시작된 것을 보니까 자연스레 칡능쿨에 눈이 들어옵니다. 이제 칡능쿨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칡느타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깜찍하게 참 예쁩니다. 이거는 발생한 지가 조금 지나서 벌써 노균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 유생들도 이제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능쿨 하나에 느타리가 정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촉감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뒤에도 깨끗합니다. 이것도 마저 채취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칡능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칡느타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촉감 좋습니다. 1년 만에 느타리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런 버섯들은 맛과 육질이 좋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이야, 여기 보십시오. 정말 신선하고 예쁩니다. 이런 거는 데쳐서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칡느타리는 참나무에 나는 느타리보다 사이즈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가 되면 이렇게 채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유생들입니다. 한 일주일쯤 있으면 어느 정도 자랄 듯 싶습니다.